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할머니 이야기 들으러 다들 모였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온 거죠? 아니요, 전혀 빠졌어요. 두 명이나 빠졌어요? 그랬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같이 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원숭이의 잔꾀 이야기 들었어요. 원숭이하고 두꺼비가 사이좋게 열매를 따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숭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도망을 갔었어요. 떡도 그랬어요. 그래요. 떡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결국에는 두꺼비가 다 먹고 말았어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반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모두 다 못 먹었지요? 그래서 두꺼비가 다 먹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나물밥의 소중함을 알려준 최영이라는 이야기 해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그래요. 자, 할머니가 얘기하는 재밌는 나물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꼬불꼬불 꼬불 고사리. 꼬불꼬불 꼬불 고사리. 잘하는데요? 바기바기 쓴바기. 바기바기 쓴바기. 말랑말랑 말랭이. 말랑말랑 말랭이. 가자가자 갓나물. 가자가자 갓나물. 어때요? 이상한 이름들이죠? 네. 우리 고사리, 쓴바기. 고사리? 나물이에요. 꼬불꼬불 산에서 나는 나물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윤화도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나물 좋아하네요. 또 나물, 알고 있는 나물 있어요? 어떤 나물 좋아해요? 콩나물. 할머니는 콩나물 정말 좋아해요. 시금치 나물도 좋아해요.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쑥쑥쑥쑥쑥쑥 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시금치는 뽀빠이처럼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자, 우리 나물들도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치요? 그래야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져요. 어떤 나물은 쓴 나물도 있어요. 그런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참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그렇군요. 지은이 콩나물밥 좋아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물밥의 소중함을 알려준 최영. 예. 우리 이야기 속으로 출발할까요? 네.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들어봐요. 귀는 쩡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할머니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에 고려에 최영이라는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최영의 아버지는 벼슬이 높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어요. 아들 최영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돈에 욕심을 생기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돈보다도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라. 네, 아버지. 채영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행동을 했어요. 어릴 때서부터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채영은 자라서 나라의 지키는 장수가 됐어요. 장군이 된 채영은 얼마나
되게 베푸는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북쪽에 사는 머리띠를 붉게 두른 홍곤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홍곤족들은 고려를 툭하면 쳐들어왔어요. 홍곤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채영 장군은 맨 앞에 서서 나가서 싸웠어요. 장군님이 목숨을 걸고 싸우신다. 우리도 나가서 같이 싸우세. 이렇게 군사들은 용기를 내어서 홍곤족을 물리쳤어요. 채영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장군님은 우리 군사들과 똑같이 먹고 잠을 자시다니 참 훌륭하신 분이야. 군사들은 더욱더 채용 장군을 믿고 따랐어요. 채용 장군이 홍건족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높은 관리 하나가 채용 장군과 다른 관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장군,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오늘은 그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니 실컷 먹고 마시고 놓으시다 가십시오. 자, 준비한 밥상을 갖고 오너라. 높은 관리가 명령을 하자 하인들이 큰 상을 들고 왔어요. 흰쌀밥에 소고기, 닭고기, 떡, 과일, 온갖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차려졌어요. 자, 다들 마음껏 드시오. 높은 관리가 뽐내듯이 말을 했어요. 채영 장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우리 군사들이 쌀밥은커녕 보리밥 한 덩이와 나물로 끼니를 때우며 적군을 무찌르고 있는데 채영 장군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군사들을 생각하고 차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컷 웃고 떠들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노래를 불렀죠. 북쪽에서는 홍건족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적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기에 있는 나라를 다스려야 할 관리들은 이러고 있다니 채영 장군은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그 후로도 고려의 관리들은 서로 경쟁을 하듯이 잔치를 벌였어요. 음식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차려서 먹다가 남은 음식은 다 일 정도였어요. 채영 장군은 어느 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채영 장군이 사람들을 초대하자 서로 나서서 신이 나서 찾아왔지요. 채영 장군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군. 오늘 같은 날 잔치를 벌리다니. 하, 오늘도 배불리 먹고 실컷 놀겠구만. 채영 장군도 상다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차리겠지. 사람들은 채영 장군이 초대한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시끌벅적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채영 장군은 한나절이 제대로 음식을 내오지 않았어요. 아주 대단한 음식을 준비하시나 보군.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가 봐. 사람들은 배가 고팠지만 꼭 참고 기다렸어요. 한나절이 지나고 날이 저물면 됐을 때 그때서야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음식을 보고 실망했어요.
보리가 잔뜩 섞여서 지은 밥과 나물 몇 가지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배고픔이 지쳐서 모두 다 나물밥을 마다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냠냠! 이렇게 나물밥이 맛있는 줄 처음 알았네. 짭짭짭짭. 다른 음식집에서 맛나게 먹었던 그 음식들보다 이 나물밥이 제골세 그려. 사람들은 짭짭거리면서 나물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채영 장군은 말했어요. 우리 군사들은 이 나물밥으로 배고픈 배를 채우면서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있는 이 군사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물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 종일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잔치를 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잔치를 벌렸던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채영 장군은 바로 이렇게 나물밥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어요. 채영 장군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꾸밈없이 엄수하게 생활을 했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정말요? 네. 그래요. 우리 그림사파 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그림사파 나와라. 야! 야! 그림사파 나왔어요. 그림사파, 어머,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높은 관리가 채영 장군과 관리들에게 지금 잔치를 벌려줬어요. 채영 장군이 어디 있어요? 저기. 채영 장군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지요. 채영 장군만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채영 장군이 밥을 못 먹고 있었을까요? 채영 장군은 그래요. 채영 장군은 군사들이 지금 보리밥에 나물밥을 먹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을 생각하고 차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퍼요. 차라리 부모님들이 아팠으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걱정을 해요. 채영 장군도 군사들을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맛있는 음식 나오면 누구랑 나눠 먹고 싶어요? 친구랑 또 엄마 아빠도 나눠 먹고 싶고요. 그래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고 싶지요. 채영 장군도 군사들을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나와라 해볼까요? 두 번째 그림 나와라. 이야! 어우, 두 번째 그림 나왔어요. 이번에는 채영 장군이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밥을 먹을 기회를 사람들과 같이 가졌네요. 맞아요. 무슨 밥? 밥을 안 준 거는 밥을 많이 차려서 그랬어요. 주호가 또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자, 이때는 채영 장군은 보리밥과 나물밥을 차렸어요. 그래,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었어요. 옛날에 먹었던 맛난 음식보다도 배고플 때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배고팠을 때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최영 장군은 바로 이렇게 나물밥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러한 음식도 우리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나누고 누구랑 같이 즐겁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아주 맛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여러 채용 장군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채용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들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이순신. 우리가 오 광희대왕. 우리 이야기 속에서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거 생각나. 장영실 과학자 있었지요. 또 누구 있었어요? 어? 당군왕건. 당군왕건도 중인데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훌륭한 맹사성 말조심을 가르쳐 준 맹사성 있었지요. 있었어요. 세종대왕도 있어요. 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채영 장군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검소하면서도 남을 배려를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에게도 친절했고 항상 용기 있게 전쟁터에서 앞장을 서서 나가서 싸우는 아주 훌륭하신 장군이었어요. 채영 장군이 아버지의 뜻을 잘 생각한 말이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요. 오유. 우리 아우 세상에. 그래요. 어머나.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채영 장군의 나물밥의 소중함을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우리 이야기 잘 들었지요? 네. 우리 오늘 이야기 잘 들었으니까 마치는 율동하면서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또 들려줄 거 약속하고 만나는 약속도 해볼까요? 자, 우리 마치는 율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쩡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공수. 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